자, 7장입니다. 영률개선, 영률개선의 효과, 손실 감소, 여유 증가, 전환가 감소, 전기요금 절약. 영률개선 효과 반드시 외워야 되죠. 영률개선하면 일단 손실이 줄어든다, 설비 용량의 여유가 증가한다, 여유가 증가했다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수용 설비 용량을 설치해야 될 용량을 그만큼 줄일 수 있다는 뜻이 되기 때문에 경제적이죠. 보통 영유로 이제 계약할 때90% 이상 유지하도록 계약합니다. 그래서 영유리 나쁘면 전류가 많이 흘러가니까 용량이 커져야 돼요. 그래서 당연히 영유를 계산하면 손실 감소, 그다음에 설비 여력의 증가, 전압 강화 감소, 전기 요금 절약 이렇게 외워두시고요. 영유를 계산의 원리 다 아시죠? 부하와 병렬로 콘덴사를 설치하여 부하의 지상 무효 전력을 진상을 시켜서 역률의 각도를 줄여주죠. 역률의 각도를 줄여줍니다. 이때 여기서 여기까지가 바로 역률 개선도 콘덴서 진상 용량이 되잖아요. 그래서 진상 용량 콘덴서 용량을 말하는 것이죠. 이 콘덴서 용량 Qc값. Qc값은 여기서부터 여기 이 값하고 이 값하고죠. 이 값에서 이 값을 빼버리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쪽이 P 탄젠트 세타 1 값이고, 여기가 세타 1이라고 보도록 하죠. 여기가 세타 2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P 탄젠트 세타 1이죠. 탄젠트 세타 1 값이고요.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값이 여기 각도니까요. 이 값은 P 탄젠트 세타 2의 값이죠. 그러므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값, Qc 값은 당연히 이 값에서 이 값을 빼면 되는 거니까 P 값에서 탄젠트 세타 1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 2 개선 전 무효 전력에서 개선 후 무효 전력을 빼주면 된다는 뜻이었어요. 이거 다 알고 계시죠? 알아야 됩니다. 개선 후 피상 전력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말하죠. 그러면 유효 전력의 제곱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그러면 유효 전력의 제곱에다가 P 탄젠트 세타 1이 값에서 여기에 Qc 값을 빼버리면 되죠, 반대로. 그래서 P 탄젠 개선 전 무효 전력에서 진상 전력을 빼주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개선 후 증가시킬 수 있는 전력은, 개선 후 증가시킬 수 있는 전력은 Qc만큼 진상 무효 전력을 가해서 역률을 계산하게 되면 이 그림이 이쪽으로 올라오게 되죠, 이렇게. 그럼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쉽게 여기서 말하면 여기서 이만큼이 더 증가시킬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역률을 개선하지 않으면 여기 피상 전력에 유효 전력이 이만큼 가해지는데, 만약에 역률을 계산하게 되면 피상 전력이 이만큼 똑같이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만큼 전력을 더 걸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를 계산하면 되는 거죠. 전체 Q식 P의 A 피상 전력이죠. 피상 전력 P의 A 값에 코사인 세타 2죠. 여기 세타 2니까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는 여기가 세타 1이고요. 이 값은 P의 A 값에 코사인 세타 1이 되죠. 그러므로 여기 남는 거리는 P의 A 값 똑같고 코사인 세타의 2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1번으로 할 수가 있어. 역률의 차이만큼 부하를 더걸수 있는데요. 이세 가지 수식 꼭 기억을 해 두시고, 콘덴서 용량을 따질 때에는 킬로볼트 암페어나 마이크로페럿으로 따지게 되는데, 보통 저압용일 때는 마이크로페럿으로 따져 주시고, 고압이나 독감용은 킬로볼트 암페어로 통상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전력용 콘덴서에서 우리가 반드시 시설에서 알아야 될 것이, 필기 공부할 때는 그냥 단편적으로만 쭉 나왔지만 실기 공부할 때는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자, 여기 모선에서 이쪽에 이제 전력용 콘덴서까지 연결하는 회로죠. 일단 여기 단로기가 있고 차단기가 있고 변류기가 있죠. 그럼 여기는 이제 차단 회로죠. 단로기 개폐 장치이고요. 즉 모선하고, 그다음에 이쪽 이제 전력용 콘덴서를 연결해 주는 개폐 장치이고. 자, 문제는 여기 방전 코일이죠.